제일 높이 몇 층까지 올라가 봤어? 아파트 20층만 올라가도 아찔하지? 근데 이건 어때? 100층 넘는 빌딩! 엘리베이터만 타도 귀가 멍하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까지 든다고. 근데 말이야,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일부러 흔들리게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어? 어? 건물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흔들리게 짓는다니 무슨 소리야. 쉽지? 오늘은 바로 그 얘기. 초고층 건물에 숨겨진 진짜 기술력을 파헤쳐볼게. 누구나 3분이면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대해 알고 있어? 삼성물산이 시공한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높이 828m, 163층의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호텔과 상점, 주거시설이 복합된 건물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니 신기하지? 그럼 두 번째로 높은 빌딩도 궁금하지 않아? 바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르데카 118. 이것도 삼성물산이 시공했는데 높이 679m, 118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야. 이런 초고층 빌딩들이 어떻게 바람과 지진을 견디는지 궁금하지? 자, 그럼 먼저 외관부터 한번 보자. 부르즈 할리파는 그냥 높기만 한 게 아니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나선형 구조로 돼 있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바로 바람 때문. 초속 55m의 바람을 이기기 위해 건물 자체를 사막의 핀 꽃처럼 디자인했어. 그냥 멋을 위한 게 아닌 바람을 흩뜨리기 위한 과학적인 설계라고. 이렇게 건물 평면이 나선형 패턴으로 구성돼 있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16번이나 점점 좁아지지. 이 구조 덕분에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못하고 방향이 자꾸 바뀌는데 이걸 바람 교란 설계라고 해. 쉽게 말해서 건물의 입면을 잘게 쪼개서 여기에 닿는 바람도 잘게 쪼개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초고층 건물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히어로, 아웃리거 시스템이야. 다시 말해 건물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특수한 층이야. 초고층 건물은 높이가 높을수록 바람의 휘청, 지진의 흔들. 근데 건물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에 있는 사람도 무섭고 구조적으로도 위험하지. 이걸 막기 위해 약 30층마다 아웃리거 층이라는 걸 넣는 거야. 건물의 중앙 기둥과 외벽을 연결해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지. 바람에 순응하는 대나무의 마디를 형상화한 기술이야. 자, 건물이 흔들리는 것도 무섭지만 지을 때 조금만 틀어져도 굉장히 위험해. 상상해봐. 건물 높이가 800m인데 지상에서 단 1도만 틀어졌다고 치자. 진짜 얼마 안 되는 오차 같지만 이게 꼭대기에선 무려 14m나 어긋나게 되는 거야. 14m면 거의 5층짜리 건물 하나만큼 삐딱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무엇이냐? 세계 인공위성을 활용한 GPS 정밀 측량 시스템.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체크해서 조금도 틀어지지 않도록 딱 중심선 따라 쭉쭉. 이게 없으면 초고층 건물은 이리저리 휘어진 불안한 탑이 되어버리는 거지. 828m, 679m, 이 길이만큼 지상에서 하늘로 우뚝 세웠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길쭉한 이 건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들어간 초고층 건축 기술. 건물이 바람에 흔들리고 지진에 움직이는 걸 무작정 막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조절한다는 거. 진짜 멋있지 않아? 흔들리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 흔들릴 걸 알고 흔들리도록 설계해서 그 안에서 버티고 균형을 잡아내는 기술. 그게 지금의 초고층 건물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원리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단순한 높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계산, 치밀한 설계와 시공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릴 땐 걱정 말고 이렇게 말해줘. 원래 흔들리게 지은 거야. 다음에도 또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건설 이야기를 가져올게. 3분 건설 상식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 안녕.